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상상의 동물이죠. 출발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탕은 물이죠. 물에 이제 서 나왔기 때문에 수신이죠. 용은. 그죠? 용은 이제 수신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신성한 이제 적을 이제 갖고 있어서 이 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발생적으로 이제 물의 상징으로 용이 등장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 용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예. 어쨌든 상상의 동물이지만 신성한 동물이고 수신이에요. 물의 신이죠. 예. 그러니까는 물의 속성하고 똑같습니다. 예. 물은 땅 위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잖아요. 용도 똑같습니다. 물 속에서도 살고, 하늘도 날고, 하늘을 날면 천룡이라고 그러고, 물 속에 있으면 해룡이라고 그러고, 바다에 있으면 해룡, 또뭐 수룡,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물의 속성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서 난 거죠. 우리말로 뭘까요? 우리말로 미르입니다. 미르. 미르. 우리 순수한 용의 우리말이 미르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를 우리말로 미리내죠. 그러니까는 미리가 바로 미르거든요. 미리내. 미르의 개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용천입니다. 예, 은하수라고 하지만 우리말로 원래 용천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은 어디서나 이제 중요한 건데 서양하고 이 동양하고 달라요. 예, 서양은 용이 악마의 상징이죠. 공룡같이 예, 날개가 있고 불을 토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어요. 예, 악마를 상징해서 나쁜 놈이 타고 다니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 딱 그런 식으로 나오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용은 어쨌든 굉장히 신성하고 상서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그 성인이나 이런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상징하죠, 용은. 그러니까 용같이 뛰어난 사람이 성인인 거죠. 그래서 용은 그러면 서양에서는 용을 죽인 사람이지만 동양에서는 용같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것이 이제 후대에 오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임금이나 황제의 상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래서 그 임금을 갖다가 이제 얼굴, 임금의 얼굴을 용안, 그죠? 임금이 앉는 의자를 용상, 그쵸? 옷을 권룡포, 이런 식으로 이제 용처럼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이제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건물에는 용을 마음대로 못 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 자체가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저택에서는 용을 새길 수가 없죠. 건물에. 예. 그렇지만 절에는 새겼거든요. 예. 절에는 많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절에 가면 우리가 흔히 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현판 있고 양쪽에 청룡, 황룡이 있는데 청룡, 황룡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예.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예.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나 군왕, 천자를 상징했기 때문에 용은 일반 사가에서 모습 궁중 건물에는 있어요. 경복궁 근정정 천장이에요. 예. 임금이 근무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용이 있어요. 그럼 아까 봤던 그 사찰의 그 용은 언제 때 나타났느냐 도대체. 예. 고려시대 때 건물에는 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제 물왕수전, 이제 겉에 용이 하나도 없죠. 예. 수독사, 역시 용이 하나도 없어요. 은회사 거조암, 예. 영산전. 용의 장식이 하나도 없죠. 조선 초기 건물이 이제 강진에 있는 무의사 극락전인데
역시 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용이 없었나? 우리 법당 자체에는 그러면 아예 용이 없었나?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부석사 이제 무량수전의 닷집에요. 여기 용이 보이죠? 저 위에 용이. 예. 부석사가 이제 고려시대 때 건물인데 이 닷집에는 용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예. 강진 무의사 이제 극락전 조선 초기 건물에도 용이 위에 새겨져 있어요. 조각은 아니지만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 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예. 또 이제 익산 숭림사 보광전에도 이제 이렇게 용 이제 이렇게 용이 이제 나타나 있거든요. 닷집에. 이거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호범용이라고 부르죠. 부처님을 지키기 위한 용이라고 해서 보통 호범용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럼 왜 여기에 나타났느냐? 예. 예.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경전상의 근거가 있어요. 율장 이제 마하 이제 박가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나무 저 나무 일주일씩 옮겨가면서 이제 선정에 드셔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무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 막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섯 번째 나무 밑에 있었던 이제 나가 무찰린다 왕의 이제 뱀의 왕이란 뜻인데 이 뱀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 큰 몸으로 부처님 몸은 일곱 번 감고 그리고 머리로다가 이제 부처님 그 위를 덮어서 부처님이 추위를 타지도 않고 폭풍 위에 이제 선정이 깨지도 않고 법렬에 계시도록 그냥 선정에 잘 계실 수 있도록 일주일간 보호를 해요. 일주일간 이 지나가자 이제 이 무찰린다가 몸을 풀고 일어났더니 스님의 모습으로다가 이제 부처님께 일경을 했다 하는 게 이제 마하바가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예. 이러면서 이제 남방 쪽 이제 불교에 가면은 용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신성하게 생각을 하고 무찰린다를 그래서 벽화나 그림에 항상 이제 나타나요. 예. 이렇게 보면 뱀이 이제 일곱 번 몸을 감고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원래 초기에는 머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후 이제 후기로 내려가면서 머리가 막 늘어나서 세 개, 다섯 개, 막 일곱 개지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어느 또 다른 사또 캄보디아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이런 데도 있어요. 예. 요것도 다 이제 뱀의 몸을 감고 머리가 이제 일곱 개의 무찰린다가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 뱀의 몸인 거예요. 예. 그리고 아예 또 이렇게 뱀의 몸을 감싸고 이제 부처님 머리만 내놓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동남아 불교에서는 이제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이제 그 모습이거든요. 이건 이제 태국 사찰인데 이렇게 이제 이제 화려하게 조각을 해서도 이제 부처님 머리를 덮고 있는 이런 이제 모양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그 경전에 담겨져 있던 기록들이 중국에 와서는 그런 이 나가 이 무찰린다 엄청나게 큰 이제 코브라 뱀이었겠죠. 그러면 이게 뭐로 변했을까요? 중국에는 이런 큰 뱀이 없잖아요. 예. 당연히 용으로 변한 겁니다. 예. 용으로 변해서 우리나라까지 전해지니까 우리도 그 닷집 안에다가 용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부암 개웅 이제 개암사 대웅전 닷집에 이제 용이에요. 예. 부처님 세 분이 있으니까 큰 용은 이제 세 개 이제 세 마리를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확대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도 보여요. 예. 또 이 옆에서 이제 본 모습이고 이렇게 해서 닷집에 있는 용까지는 이제 고려 시대 때에도 이제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왔는데 왜 그럼 언제 이제 이 용 조각이 이제 법당 외벽에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조선의 이제 스님들이 군 이제 승병으로 참전해 가지고 외군의 아주 강력한 적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일본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찰을 조선의 사찰을 태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 조선 승군이 워낙 강력한 적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사찰을 만나면은 무조건 다 태우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절들이 임진왜란 후에 탔어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타면서 다시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절을 복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불이잖아요. 그죠? 목조 건물인데다가 다시는 이런 것을 이제 겪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호신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뭐, 누구를 등장시킬 것이냐? 그럼 첫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신이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좌청룡, 우백호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그러면 좌측에 청룡, 우측에 호랑이를 모시자. 예. 이러면은 이제 지킴이 역할로다가는 되지 않겠냐.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등장한 겁니다. 개암사의 그 대응보전인데, 추녀예요, 추녀. 동쪽에 청룡. 동쪽에. 동쪽에 청룡. 서쪽 추녀 끝에 백호. 청룡 백호. 그래 갖다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예. 다시 이제, 재난에 의해서 법당이 불타는 일은 없어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청룡 백호 이렇게 조각도 했지만 벽화로도 나타났어요. 이렇게. 요건 제천 무암사 백호와 청룡인데, 요게 동쪽이 청룡, 서쪽이 백호. 그쵸? 그것도 요 뒤쪽에는 다시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까지도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오는 사신도를 절 외벽에 다 그려놨어요. 예. 그러다가 어떤 그 또 사상이 들어오냐면 오방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을 갖다가 오방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룡, 백룡, 황룡, 정룡,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룡은 워낙 사신에서도 중요하죠. 청룡 백호니까. 그리고 용이 다섯 마리잖아요. 가운데까지. 그럼 누가 이 오방 중에서 용이 왕일까요? 가운데 황룡이 최고 이제 다른 용들을 이제 다스리는 왕이거든요. 황룡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청룡과 황룡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룡과 황룡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절에 가든지 청룡과 황룡이 이제 꼭 필수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청룡, 황룡이 조각으로 안 됐으면 부재에다가 이렇게 깎기도 하는 거예요. 신흥사 극락보전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튀어나온 그 부재에다가 조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시 청룡, 황룡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죠. 예. 또 배치가 다 안 될 경우에는 동쪽 벽, 서쪽 벽에 그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문경 김룡사 대운전인데, 동쪽에 청룡 벽화를 그렸고, 예. 서쪽에 황룡 벽화를 그렸어요. 황룡과 청룡이, 그러니까 현판 좌우에 나타나든지, 조각으로 나타나든지, 추녀 끝에 나타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 이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또 이런 이제 저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대승사 대웅전, 근데 물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예. 물고기를 물었다는 거는 이 용이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바다나 하여튼 물에 사는 거잖아. 법당 지킴이인 거죠. 근데 또 물고기 어짜는 발음으로다가는 중국어로 연데, 이제 연데, 연은 같을 여자하고 또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주를 물고 있다는 상징도 되고 물에 살고 있다는 상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그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게 전국 사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건 남원성국사인데 역시 이제도 물고기를 물고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눈에 띄는 조각이고, 요거는 불갑사 만세루의 그 화반이에요. 위에 부재하고 밑에 부재를 연결하는 이제 조각판이 이제 화반인데, 거기에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물고 있는
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예. 또 법당 내부의 충량, 예, 기둥하고 대돌보 사이에 걸쳐 있는 나무에도 청룡, 황룡을 이제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도 조각을 해요. 이건 확실하게 이제 그죠? 청룡과 황룡. 예. 어디 가나 이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고창 선운사 만세로 이제 예, 보물제 2065호인데 내부에 기둥 위에다가 예, 특이하게 이제 설치를 했죠. 이렇게 이렇게 꼬리를 이제 몸통을 갖다 막 해서 저쪽에 뒤에가 꼬리가 가게끔 역시 청룡과 황룡을 이렇게 배치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청룡 황룡이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다가 이제 굳어져 가지고 내부에 설치하든 외부에 설치하든 예, 또는 그림으로 그리든 이렇게 항상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임진왜란 이후에 예, 법당들을 새로 짓기 시작하면서 화재를 방지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하나의 양식으로 굳어졌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사찰에 가든 예, 법당 건물에서는 이제 많은 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한 요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 책을 이제 썼는데요.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하미도 산다 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용과 도깨비에 대한 얘기들, 네, 이런 걸 사실은 이제 도판을 비롯해서 이제 상세히 이제 실어놨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이제 사찰에 있는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데 예,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